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파트는 아까 전에 했던 슬프긴 해도. 자, 여기서 그 다음 코드 두 개가 더 있죠? D플랫 마이너 7, 그 다음에 G플랫 7. 그 다음, 내 마음이, 이렇게. 내 마음이 그대 향해.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, 여기는 아르페지오 패턴을 좀 써주면 좋겠어요. 내 마음이 그대 대체 움직이지. 자, 이렇게 되는데, 여기는 맨 처음에 코드를, B 메이저 7 코드를 TIMR 손가락 다 같이 한번 튕겨주시고, 그 다음에 I, 그 다음 두 개, MR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두 박자. 그 다음에 B플랫, 7 플랫 13 코드를 마찬가지로 갖춰주시고, 이렇게. 그 다음에, 다음 마디죠. E-7 쳐주시고. 자,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합니다. A플랫7 코드예요. 이제 두 박자 동안 A플랫7 코드인데, 여기서 3번 손가락 떼주시고, 여기 2번 줄 6프렛. 6플랫13입니다. 그 다음에, 13, 그 다음에 7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되겠는데, 연주를 할 때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E-7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훑어주시고 멜로디가 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날수 있도록 13에 플랫 13, 그 다음에 7으로 가는 연주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또 똑같이 반복. 어디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? 네. 그 다음에 A플랫 마이너 7 바보 같은 네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G 메이저 9 코드인데 코드 조금 운지가 어렵습니다.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. 마음을 좀 어려우면 거꾸로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. 마음을 알까요? 그 다음 똑같이 앞에서 했던 거. 그 다음에 A플랫 13. 그 다음에 피아노 애드립 라인 나오고. 그 다음 여기가 이제 B메이저 7 하고 나면. 그 다음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. D메이저 7의 플랫 5 코드요.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. 자, 잘 보고 따라 누르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D 디미니시 이렇게 B 메이저 7두 박자 원, 투, 쓰리, 포. 그 다음에 원, 투, 쓰리, 포, 원, 아까 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? 이렇게 A플랫 13에서 그 다음에 7으로 넘어와줬습니다.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, 여기는요. 자, 그 다음에 똑같이 기다릴게요. 자, 똑같습니다. 그 뒷부분은 앞에서 했던 거하고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,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없고,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나를 웃음 짓게 만드네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거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나를 한번 더. 바보 같은 내 마음을 알까?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요런 걸 연주해 주는데 슬라이드로 1번 줄 5프렛까지 가졌다가 새끼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2번 플랫, 그 다음에 2번 줄, 3번 플랫. 뭐, 슬라이드 안 해도 되고, 그냥 이렇게 쳐도 되겠습니다. 아니면 아예 안 해도 괜찮아요. 그 다음, 알까요? 한 다음에는 끝날 때, 처음하고 동일하게 전주처럼. 그 다음에, 베이스 쳐주고, 피아노는 이음이 하나 들어가거든요. 하려면 해도 되고,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.
자, 그 다음에 한번 더. 점점 느리게. 엔딩은 G플랫 코드로. 아, 이렇게 6번 줄, 4번 줄, 3번 줄 정도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냥 코드표 없이 따라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카페 오셔서 악보 보고 코드표 보면서 같이 비교해 가면서 영상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진아 씨가 또 케이팝에서 좋은 소식을 계속 들려오길 바라고, 여러분들도 날씨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카페에서 댓글이나 인사 같은 거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